지금 컴퓨터에서 펜은 하단에 펜 3개 있었는데 3개를 뗐고 2개를 교체를 했고 여기 옆면에 상단에 펜 하나를 교체를 했음. 그러니까 펜 3개를 교체하고 하나는 버리고 랭쿨러를 하나 추가를 했음. 듣기만 해서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 아무튼 그냥 소음 나는 펜들을 교체했다고 생각하면 됨. 쉽게 설명할 수 있으면서 왜 자꾸 돌려봐. 그러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한 거죠. 그리고 고장난 펜들. 이게 님 거기 있던 그거임. 왜 들고 왔어? 님 거자 님? 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버릴게. 이거를 어디다 설치함? 왼쪽, 오른쪽? 보이기에는 왼쪽이 낫지 않을까? 보이기에는 이쪽이 낫겠지? 왜냐면 유리가 이쪽에서 이렇게 보면 안쪽이 보이니까. 그러면 방송컴을 여기다 두고. 그치, 방송컴 왼쪽이. 이게 방송컴인가? 그치. 일단 그... 녹화 중이? 켜졌나요? 네. 안녕? 하세요? 김블루예요. 제가 이사를 와가지고요. 눈쟁이한테 컴퓨터를 맡겼습니다. 난쟁이 친구들이라고 하죠. 네. 난쟁이 친구들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추첨을 통해 눈쟁이가 컴퓨터 3개. 네? 제가 왜요? 면접을 맞추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일단 그 컴퓨터 소음이 굉장히 심했었잖아요? 오. 일단 이거는 돌아가는 건 펜 속도가 최대로 RPM 돼 있어서 이런 거고. 원래 이거 봐 더 조용해? 그쵸. 펜 RPM 낮추면 더 조용하게 할 수 있죠. 근데 어차피 이 정도 수준은 딱히 신경 안 쓰잖아. 아, 전혀. 그러니까 쿨링을 위해서 그냥 최대 RPM 그대로 뒀고요. 그 전에는 이제 막 타다닥 튀는 소리 들렸잖아요. 네. 그거 다 이제. 언제 안에 팝콘 넣는 기계를 넣었던 거예요? 네. 시간이 늦으시네요. 저건 어디다 걸었나요? 저 거는 곳이 있나요? 뭐요? 헤드셋? 아 몰랐어요? 어디? 이게 나아요. 뭐야? 나아요. 저런 기능이 있다고. 여기에 똑딱 하면 이제 나아요. 아니 백큐 아니 백큐 모니터를 쓰면서 저걸 모를 줄 몰랐죠 저는. USB가 되는 거예요? 네. 아 근데 그거는 꼽아야 돼요. 여기 꼽아서 본체 뒤에 연결하면 여기 이건... USB 여기 USB 쓰고 싶으면 연결해 드리고요. 해골물인 것 같음? 해골물 심한 것 같음. 그러면 그렇게 내가 눈 감고 있을 테니까 바꾸고 나서 이거 어때요? 아 뭔지 맞춰봐. 이걸 딱 보고 눈치 채면 아 제대로 알고 있는 거구나 이거죠. 한번 해볼까요? 과연 김블루는 맞출 수 있을 것인가? 김블루 씨. 오늘 말아보십시오. 과연 김블루 씨는 맞출 수 있을 것인가? 벌써 느껴지죠. 벌써 기피하기가 빨라져. 딱 이제 주탄창만 쏴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좋은 일이 왔죠. 자 딴딴딴딴 자 바로 가서 이 정도 끝냅니다. 자 보세요. 그것은 깨끗한 느낌. 아주 클린합니까? 너무 클린하게 킨 겁니다. 킨 겁니까? 이거 확실히 킨 겁니다. 아, 킨 겁니까? 그렇습니다. 끈 게 아니고 킨 겁니까? 확실합니까? 아, 이거 확실하신 거 아니에요? 킨 겁니다. 아, 킨 네, 겁니까? 킨 거예요. 킨 거예요. 아, 다시 브라이드 했다. 그러면 한 번 더 세리마. 김블루 씨. 저의 손끝은 마치 예리한 활과 같은. 과연 이번에는 하실 수 있을 것인지. 될까요? 제 그라운드만 3분. 아. 벌써 마우스의 움직임에서 초기에 느끼기 시작했어.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요? 커져도 안 나오는데? 느낄 수 있어요? 느낄 수 있죠. 필링. 아니 이것은 그것은 감도가 높은 거고. 아 왜 자꾸 뒤편 건드리냐고. 아, 저 안 건드립니다. 저 안 건드려요. 아 헷갈리게 하시네. 반칙이에요. 경고입니다. 어 방금 점프 느린 거 확인했죠. 아 팔을 걷어야 됩니까?
블라인드. 어, 이게 왜 이래? 순간 이동하는데요? 왜 들고 왔는데 이거? 배그가 이상한데요? 근데 이것도 킨 겁니다. 킨 겁니까? 왜냐면은 코에서 느껴지는 감각이 달라요? 무거워요. 아까랑 똑같이 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김블루 씨? 이때까지 제 생각에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과연 그는 맞출 수 있을 것인가? 어? 그래도 느낌 맞습니다. 어? 아니다, 맞지 않아. 감이 좀 부족하시네요. 아, 확실합니다. 그냥 끈 겁니다. 아, 끈 겁니까? 이제 정답을 얘기할 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앞에 두 개가 킨 거고 뒤에 하나 끈 거다. 아, 정답은? 다 맞습니다. 그치? 아, 그치? 아, 그치? 어, 이상하다니까. 아, 확실히 느낌이 오네요. 느낌이 오네. 아, 느낌이 오네. 그러면 어. 끄고 쓰는 걸로. 끄고 쓰는 걸로. 아, 알겠습니다. 편집자 프록시. 캡처보드 세팅했고 인플렉 그거 했고. 이거 사는 게 낫겠지? 이거 사려면 또 뭐 또 있어야 된다고? 케이블 하나 더. XLR 케이블. 그거 아마 남는 거 있을걸? XLR 케이블 남는 거 그냥 써도 되는데? 그러면 이것만 있으면 되겠네. 그치. 컴퓨터 청소, 인플렉, 캡처보드 세팅, 동신호 김 세팅은 뭐지? 뭐? 동물의 숲? 동시 녹음 세팅 아니야? 아, 그거 된 거지? 레모버 했지? 캡처보드 플스 이런 거 그런 거 어떻게 해야 되나? 드네요. 성공했어 눈쟁이. 오늘 좀 왜 이렇게 오래 걸렸지? 오늘요? 어. 오늘 여기 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세팅 다 했잖아요. 원래 처음부터 끝까지 세팅 안 하나요? 원래 임지 와서 세팅했던 거는 그냥 간단하게 그치. 장비 추가하는 거밖에 안 했지. 내가 막 여기 세팅하는 건 안 했죠? 역대급이었어. 그러면 이걸 제가 갖고 갈까요? 돈을 아. 주지 말고 등 교환? 물물 교환?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는데요? 저것도 비쌉니다. 저것도 비싸긴 한데 이것만큼 비싸요. 이거 많이 비싸죠. 배잖아요. 이것도 많이 비싸죠. 두 배는 아니죠. 똑같은 3200에 CL14면 두 배인데 이게 그것보다 더 좋은 거거든요. 등급이? 그쵸. 그래서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요? 지금 물량 없는 기준으로 하면 저게 더 비싸게 나올 때도 있죠. 물량 없는 기준이라 하면은 수요와 공급 아니니까. 그렇죠. 애덤 스미스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한 1.3에서 1.5배 정도 하지 않을까 싶네요. 얘가. 그렇죠. 이게 얘가 더 비싼 거죠. 알겠습니다. 수고비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끝났다. 끝났다. 하나 좀 불편한 게 있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 연장 케이블. 연장 케이블 이렇게도 걸릴까? 아니 연장 케이블을 하면 뒤로 돌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려서 쓰면 되잖아요. 뭐 다른 연장 케이블 뭐 써야 되죠 얘는? 연장이면은 막 노이즈 생기고 그러지 않아? No. 얘는 또 안 그래? 50? 1m? 1m? 무난하게 1m? 아 1m. 네 네이버페이 됩니다. 우와 네이버페이 되는 거죠? 그쵸. 가장 추천하기 좋은 거 깔끔하게 잘 만들어주는데 네이버페이가 됨. 아 여기서 만드는 거야? 수제작. 이게? 집에 데려다 줘야지. 아 그렇네요. 그렇지 내가 데려다 줄게.